라고 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무슨 이상한 의식 같은 걸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때부터 이제 주인공 일행이 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자, 아까는 돌아갔지만 이제는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상태고요. 빨리 뚫고 나가자. 75뎀이라 아직까지는 멀었구만. 블레스는 항상 필수. 블레스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명중 회피를 올려주는 그런 버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형으로다가 주변에 있는 아군들의 명회를 상승시킨다. 그런 느낌. 성속성 박치기. 저것이 바로 이제 성스러운 박치기죠. 성속 박치기. 반격 좋고. 일단 여긴 뭐 네임도 없고 쫄이니까 쉽게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묶여있는 상태로 피하는 모션 나쁘지 않네. 옆으로 쓱 쓱쓱. 저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데 좀 풀어주지. 아, 여주 사운드요? 그러게요. 좀 더 그 개조 버전이 발전하면 혹시 이제 지금은 일러스트라든가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음성도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턴제 SRPG 게임입니다. 스트렝스를 여기다가. 그리고 페일이 잠 못 잡고 이걸 못 잡았네. 그러니까 풀어주고 좀 제대로 된 동료로 취급을 해줘야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 다 모여라. 아이고, 한 번에 그냥 확 맞네. 자, 윈드 꺼리버 한 요쯤? 이럴 땐 또 범위형 마법이 있어야지. 역시. 자, 거의 다 잡았구요. 마지막 하나! 좋습니다. 이제 잠복 처리는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꽤 빨리빨리 잘 잡는 것 같아요. 3천, 4천. 경험치 많고. 빨리 가자! 꼬물거리단 잡혀! 자, 우선은 방금 받은 이 작은 포션들 다 바로 써먹고. 자, 요구관! 요구관에서 나갈 때 전투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회복할 거면 회복하고, 그리고 가끔 뭐 인원이 초과되거나 그럴 때 뭔가 누락되거나 막 그러면은 가끔 튕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파티 힐러 있잖아. 이럴 땐 가끔 마나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럴라고 데리고 온 힐러인데 가끔 이렇게 회복도 좀 하죠. 네, 버프는 전투까지, 그 한 해당 전투까지만. 근데 제가 듣기론 저 성직 마법 같은 경우는 뭐 턴 제한이 있다는 말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확실진 않아요. 뭐 30턴 제한이 있다 뭐 그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30턴이면 보통 전투가 그렇게까지 안 가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흘러들으시고. 됐다. 어딜 도망가려고. 자, 이제 니놈의 운명도 끝이다. 셋,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빡빡이가 또 이제 가로막았는데요. 한번 뚫고 가보겠습니다. 레벨 9에 HP가 1000이네요 예. 멘테스. 이름부터가 딱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랄까? 한 명은 묶여있는 거 맞습니다. 네. 블레스. 역시 대빵은 마추어가 상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어우, 강력한 박치기. 좋아요. 크리티컬 박치기. 이거지. 어이구야? 죽었는데? 어허. 왜 안 그래도 딜 딸려가지고 인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 죽어버리면 곤란한데. 아하,
가지가지하네 또. 왜 이러실까? 아, 강력 박치기 좋습니다. 아따, 안 맞네. 자, 지금이라도 둘러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재수 없으면은 게임 오버 될 수도 있겠으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애매한 친구들을 주변을 둘러야겠습니다. 여기 퀘일을 여기다 아니야, 퀘일보다는 여주인공이 저길 가는 게 낫겠어요. 쓸모없으니까 약한 순으로다가 여주인공이 여기. 오케이, 이렇게 둘러싸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강력한 개인 마법을 사용을 해서 좀 피를 뺍시다. 이거 여기 메스큐어 범위 안 닿을 것 같은데 닿나? 아, 닿네. 오케이, 다행이다. 아하, 끔살. 나가서 퀘일한테 버프 주고 퀘일이 이쪽. 아이, 좋습니다. 퀘일 스탯 괜찮은 거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딜이 생각보다 잘 뜨네. 명중률 같은 것도 좋은 거 같고. 얘 좀 스탯 괜찮은가 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저런. 아니요, 기본 모드는 이 녀석의 피통이 아마 얼마더라? 300? 400? 그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드도 이제 난이도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막 10단계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6단인가? 그렇게 해놔서 그래서 그런 거고, 모드 깔아도 단계를 낮추시면 됩니다. 오히려 모드에는 기존 단계보다 더 쉬운 이지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입맛대로 조절하실 수 있어서 모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드에서는 당연히 보이는 거 말고도 뭐 명중, 회피, 연타력 뭐 그런 것도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방어력, 공격력 막 그런 거. 그래서 많이 빡세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 강력한 친구는 아닌데, 저 친구가 시다 100 거의 다 잡았어요. 막타. 빠빠빰. 이놈들이 감히. 흥, 병신같이. 아테나, 안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요. 시, 다는 수 없군. 갑시다.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아, 아테나, 잠깐만. 혼자선 무리야. 좀 기다려. 저것들을. 젠장, 방심하다 애송이들한테 망신을 당했군. 라고 이렇게 밤 시간대에 빠져나왔습니다. 보면은 밤이라서 이렇게 불 다 켜져있고 분위기가 이쁘고 사람은 없어요. 딱 여기 한 커플만 있고 요런 애들만 있고 요런데도 안 들어가지고요. 여관 같은데 가서 쉬고 싶은데 이때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파이집 그리고 다른 선행 퀘스트에 의해서 두 집을 더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갈 수 있는 집이 파이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이집으로. 이런, 문이 잠겨있어. 영주의 부하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파이, 파이. 오셨군요.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일단 탈출해서 다행이에요. 오늘 밤 우리 집에 숨도록 해요. 내일 낮에 기회를 봐서 자리건들을 빠져나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디로 가죠? 건딩글래스의 현자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커슨 영주의 손에 다시 블러스톤이란 게 들어왔다. 이걸 알려라. 라고 합니다. 누구지? 파이, 빨리 문 열어. 셀리스가 부하들이 끌고 온 모양이요.
킹오파이 아테나요? 예, 거기 모티브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걱정 말아요. 이 괘씸한 것, 네가 탈출시켰지? 셀레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다 숨겼어? 무슨 말씀이세요? 괘씸한 것. 죽여버리겠다. 그만 셀레스. 체포하도록. 당신들은 악마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파이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런. 진정하고 놈들이나 찾도록 해라. 이렇게 막 수색을 하는데 너무 대충 뒤지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도망쳤나. 모두 철수다. 딴 곳을 수색한다. 파이. 자, 이렇게 돼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계가 풀어졌기 때문에 걸어서 나갈 수 있어요. 이 밤에 여길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 앞에 경비병들이 쫙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데 이렇게 하룻밤 묵고 다음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풀파티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레벨 다운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 역시 그 부활이 제일 문제네. 부활, 부활이 문제인데, 자, 성직마법의 랩젤을 잠깐 좀 봐야겠습니다. 어디보자. 커스는 꿈도 못 꾸겠는데? 11렙 때 배우는 이거, 커스. 그 다음에 10렙 때 배우는 부활. 요렇게 두 개가 중요한데, 랩달 해버리면은 당연하게도 복구가 힘들 거라서 그것이 문제다. 일단은 제 생각엔 역시 그냥 그 패스맨 랩다만 하고 그 산적 소굴 랩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커플 파티, 2인 파티 막 그런 거 할 때 그때나 한번 해보고, 아마 다음 플레이 때 2인 파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렵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때나 한번 해보고, 요번에는 그냥 랩다 두 번만 어떻게 해보죠. 근데 랩다 두 번도 성직마법 못 배울 것 같긴 한데, 예, 양신갑옷 그 얻고 나서 랩다 하는 게 됩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선은 퀘스트들을 이것저것 하기 전에 레벨 다운부터 좀 시키도록. 아, 근데 역시 이 친구 3000 정도 남아있는 거, 이건 채운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만요. 저 경험치는 채우고 마저 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도적놈들 잡겠습니다. 이 나무 뒤로 쓱 얘네를 잡아서 레벨 올린 다음에 마법 배우고 랩달 할게요. 당연히 랩달 하면은 레벨이 안 돼서 마법 못 배우기 때문에. 감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왔나. 이놈들은 뭐지? 안 됐군. 뽀로 들어와서 죽게 되다니. 하하하. 기분 나쁜 놈들이군. 쳐라. 브레드 뒤폰, 얘네들이 네임드고 나머지는 그냥 쫄입니다. 144짜리, 138짜리 등등. 어디보자. 포스. 됐고, 주인공 에이미 인파티일 때 헬겔라로 에이미 떨굴 수 있나요? 여주인공은 안 돼요. 그냥 뭐 조건이나 뭐 그냥 모든 거를 다 떠나서 여주인공을 뺄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이 남주 그리고 여주, 그렇게 둘은 뭘 해도 안 돼요. 뭐 된다 치면 버그성? 뭐 죽이는 아이템을 쓴 다음에 게임 오버 당한다든가 막 그런 거는 되겠는데, 어쨌든 게임을 진행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최소 인원이 2명이에요. 여주, 남주.
그래서 커플 파티로 클리어 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이 게임상의 레벨 다운 요소를 다 써가지고 극대화해서 제일 강한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영농 후계자로 하고 스탯은 제일 처음에 F1로 맥스로 뽑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강하게 키워서 커플 무쌍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아무래도 기본이 맞겠죠? 커플이면. 근데 난이도 제일 높은 거에 커플 파티 그렇게 하면은 클리어가 될까요? 클리어가 되는 걸까? 약간 잡노가다를 극한까지 해서 둘 다 랩다를 맥스로 찍은 다음에 그 15레벨이 여기서 만렙이니까 15 두 번 거기다 랩다 3짜리 두 번 그렇게 하면 레벨이 무려 36인가 되는 셈이니까 그렇게 한다 치면은 그 어떤 몹보다 스탯이 높아서 그냥 다 피하고 다 때리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극한의 노가다 그런 식이 될 거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힘들 것 같아요. 네. 플레이어가 게임하기가 힘들 것 같아. 자, 은으새 한 마리밖에 안 남았고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경험치를 3000이나 줄까 모르겠네. 생각보다 레벨이 잘 올라요. 그래요? 그럼 나는 할 때 한 1단계 아니 2단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은 한 5단계쯤 해볼까? 몇 단계가 적당할까요? 감이 안 오네. 얘 피통 높다. 네, 최고 단계의 임파티가 일단 랩다를 다 한다 치면은 무쌍을 찍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걸리는 시간이 막 엄청날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문제네요. 한 6일 정도 방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유 피통 많네. 오, 범위가 생각보다 위까지 닿네. 4000, 아 되네. 오케이. 요걸로 레벨을 올렸으니까 마법을 배우고 랩다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상자 전리품 아머 넥레이스 한 번 두 번 이거 킵 일단 세 번 도둑놈이 하필 또 있죠. 시프링 이거 쓸 기회가 생겼네. 하필 이놈이 도둑놈이어서 야 시프링을 시프한테 끼우는 거 이거 대체 얼마만이야? 언제야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시프링 보시면 덱스 덱스가 무려 25가 됩니다. 힘도 2 무브도 1 이런 식으로 뭔가 올리기 힘든 스탯을 복합적으로 다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물론 뭐 도둑 한정 도둑한테 한해서 좋은 아이템. 아, 저 상태에서 도둑 기술을 못 쓰는 거 맞아요. 실제로 저 친구는 도둑 기술을 사용을 못 합니다. 의탱링 이거 고정이었지 아마. 고정 아무리 해봐도 이건 고정 아이템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7렙이 됐으니까 랩달 하기 전에 마법 배우고 레벨 다운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승직자가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퀘스트를 몰아서 쭉 해야 되니까 빠릿빠릿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발동했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자님에게로 가는 거 맞죠? 그렇소. 그렇게 거만하게 울지 말아요. 내가 언제 거만하게 울었다는 거요? 지금 그 말투 뭐예요? 아 잠깐 그만해요.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가자고. 지금 여기서 이러다간 영주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될지도 몰라. 내가 참지. 흥! 어서 갑시다. 레벨 다운시키면은 원래는 이제 스탯은 다 그대로고 레벨만 다운되고 요구 경험치는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꿀이었는데 요번에 패치되면서 스탯도 그 1레벨에 해당하는 스탯만큼은 아니지만
소량이지만 떨어지게 바뀌긴 했습니다. 소량의 스탯 다운이 생겼어요 이번에. 그래도 일단 다운하고 복구하면은 좀 더 이득이라서, 그래서 랩다 하는 게 좋아요. 빰빰빠밤빰빠밤. 근데 메이킹을 겁내 못하면은 게임 시작했을 때 캐릭터를 굉장히 잘 못 뽑은 경우에는 그 랩다 하는 양의 그 떨어지는 스탯만큼을 복구 못할 수도 있으려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재수 없으면.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닿네. 빠밤빰빠밤빰. 여전히 파티원들이 다들 잘 맞네요. 아직도 제대로 못 피하는 그런 안습한 파티. 빰빰빰빰빰빰. 자, 일단 여기서 마법을 좀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7레벨이 됐으니까 그에 맞는 마법을 좀 배워줘야겠죠. 아이겐 스톰. 마음 같아서는 이 아이겐 필드 이것까지 배우는 게 딱 편하거든요. 저것까지만 배우고 뭐 10레벨 자이거 스피라 그런 것들은 안 배워도 랩다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저런 것까지 배우면은 랩다 하기가 진짜 딱 알맞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더 늦추면은 퀘스트가 아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 다운을 하겠습니다. 하필 또 지금 레벨이 다들 이래가지고. 어? 아 근데 여주인공이랑 얘 때문에 두 번 연속으로 못하겠네. 레벨 다운할 때 다들 마이너스 30 되거든요? 근데 빵은 안되니까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못하겠고, 한 번 한 다음에 퀘스트 좀 해서 올리고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산을 조심성 없이 다니면은 저렇게 야수들이 나와서 위험하죠? 아, 다리가 짧네. 어허, 명중률 무엇? 따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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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딴. 막 뭐 도적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정말 메이킹을 못했을 때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은 아무래도 없겠죠. 아유, 잘 잡는다. 역시 성스러운 박식입니다. 빠바바밤밤밤밤. 자, 레벨을 다운하는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 이쪽. 후후, 다 만나왔다니 굉장하군.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어때? 탑을 알고 있는 거야? 좋아, 탑을 말하겠어. 누가 거짓말했지? 라고 하는데 여기선 이제 틀려야 레벨이 다운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고 맞다고 합니다. 이런 틀렸다고 하는데 대가 있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겠지 라고 하는데, 저 문제 중에서 찍어서 아무리 골라봐도 다 틀리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찍어봐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틀리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아까 말했던 대로 레벨이 3씩 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3씩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 하나, 이 친구 두 개를 올려야 되니까 지금 아껴놨던 퀘스트들 몇 개를 해방을 해서 좀 클리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셋이 다운이 된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전체 적용이 되고 대신에 스탯 다운이 레벨 1당 계산해서 조금씩 붙고 그렇게 붙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탯 다 그대로 남고 딱 레벨만 다운됐었는데 페널티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자, 지금 레벨이 다운됨으로 인해서 요구 경험치가 다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투했을 땐 레벨이 안 올랐지만 지금은 또 레벨이 오른 친구가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면은 누군가 오를 겁니다. 지금까지는 랩다로 너무 꿀빨긴 했죠. 네, 이 친구 이름 아울베어 맞습니다.
성직자 레벨업 그리고 마추아 레벨업. 요렇게까지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짜자리 퀘스트들을 좀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지 배달부터. 이쪽 민가에 보면은,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오해라뇨. 1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제 오랜만에 사촌 누나 와가지고 반가워서 사촌 누나랑 포옹을 했는데 그 장면을 그 여자친구가 봤다.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 젊고 예쁜 사촌 누나를 둔 제가 잘못이냐?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놨어요. 이것도 못 믿는다면 헤어져야겠죠. 마침 잘 됐네요. 데이브랜분 마을에 있는 미야카라란 사람한테 오해를 푸는 편지를 전해달라 라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자, 요거를 전달해주고 올게요. 빠밤 빠밤 빰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겐 스톰을 아까 배웠었으니까 한번 써보기도 해야겠죠? 아, 근데 회복을 안 해가지고 쓰질 못하네. 에헤이. 빠밤빰 빠밤빰. 야, 피통 많다. 저걸 맞고 멀쩡하네. 빠밤빰 빠밤빰. 따따따딴 따따따딴. 자, 다시 또 쭉쭉 올라와 보겠습니다. 요번 플레이하면서 제일 출입이 적었던 마을, 이 데이브랜브 마을 와서 치료 한번 받고요. 오케이. 그리고 미야카란의 집은 저번에 그 스테인 집이 여기거든요. 스테인 집에서 이쪽. 이 사람이 미야카라예요? 엉엉엉, 남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딴 여자랑. 흑흑, 역시 첫사랑 안 되나봐요. 저 혹시 미야카라 씨 맞나요? 흑, 예, 맞긴 맞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다 아는 수가 있죠. 글라시아 마을에 어떤 청년이 이걸 전해달라는군요. 편지? 이건 스탠더에. 그 청년 이름이 스탠더였군. 아, 아하, 그랬었구나. 에구, 스탠더에게 미안해서 어쩌죠? 아, 죄송하지만 스탠더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실래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하하, 이제 오해가 풀리셨나요? 다행이군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얼마 안되지만 성의로 받아주세요. 600겔더? 아, 뭐 이런걸 다 하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요렇게 퀘스트 보상을 1차적으로 받았고요.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저택은 아직도 그 주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주인이 들어왔는지. 똑같네요 그냥. 자, 이제 다시 남자한테 가면 한 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경험치가 조금 올랐을 테니까 아마 또 누군가 레벨업이 될 겁니다. 오, 새로운 유형의 몬스터 리자드맨. 역시 검과 마법의 판타지 게임에는 저렇게 리자드맨이 빠질 수 없죠. 리자드맨, 엘프, 다크엘프 그런 애들이 빠져선 안 되지. 블레스. 다들 다리가 짧은 게 흠이네. 어, 뭐야, 방어력이 되게 높다. 원래 이 몹이 방어력이 이렇게 높은 친구 아니었는데 요 버전에서는 방어력이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거에 맞게끔 높아졌나 봅니다. 빰빰빰. 어, 에이미 레벨업. 이러면 이제 에임이 올라갔겠네요. 예. 명중률이 상승했다. 에이미가 올라갔다. 자, 요 친구 레벨 하나까지만 더 오르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4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겠죠? 보상 한 번 더 받고. 어, 어떻게 됐어요? 편지를 보여줬더니 그녀가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군요. 저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례금입니다. 800겔더 한 번 더 받았고요.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경험치는? 28,000, 한 3,000가량 남았네요. 그러면은 랩달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미스리 광산 같은 데 가가지고 파밍을 쫙 땡겨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자, 여기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랩달을 하려면 가야 되는 곳이 자리건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동. 자리건드 마을은 잘 익었나요? 예. 잘 익었죠, 예. 건들건들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건드. 자, 자리건드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전투를 한번 해가지고, 전투를 한번 한 뒤에 가고 싶었는데, 오케이, 좋아요. 알겐스톰, 한 요쯤? 다행히도 데미지랑 명중률은 잘 뜨는 것 같네. 렛달을 좀 많이 했는데,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이, 앞장서고. 빠밤빰빠밤빰. 빠밤빰빠밤빰. 우리 파티가 근접 언딜러가 없구나. 근접 언딜러? 아니. 뭐야. 물리 원딜러. 물리 원딜러가 거의 없구만. 역시 이 친구가 부메랑을 들었어야. 그래야 딱 파티 밸런스가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아, 잘한다. 빠빠빠빰, 빠빠빠빰, 빰빰. 좋습니다. 주인공도 레벨이 올랐어요. 이렇게 퀘스트 보상으로 인해서 레벨이 한꺼번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자리건드 마을에 패스맨이 숨어 있었던 저택 뒤편으로 갑니다. 너 누구냐? 후후, 레벨 때문에 힘이 많이 들겠군. 뭐야? 정체를 밝혀라! 후후후, 그건 모르는 게 좋아. 그나저나 원래 능력을 되찾고 싶지 않은가 보지. 뭐라고? 나의 레벨을 원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후후, 물론이지. 더군다나 물음표맨 같은 사악한 녀석도 없애버릴 수 있고. 정말이냐? 그놈을 없앨 수 있다고? 방법은? 바로 거울이다.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가지고 자리건드 파이집으로 간 후 뒤쪽 커튼을 열고 거울을 비추어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찾아야겠지만. 후후후. 뭐야? 거울만 비추면 레벨도 높이고 그 이상한 녀석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거울을 사용한 후 그놈 만난 곳으로 가라. 후후후. 그리고 그 녀석을 꼭 없애라. 좋아, 그럼 다녀오겠어. 후하핫. 라고 이상한 놈이 저에게 훈수를 해줬는데, 자, 거울을 가지고 파이집으로 가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구점에서 거울을 하나 삽니다. 거울은 바로 이거, 디텍트의 거울. 그리고 커튼 뒤, 여기죠.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좋아, 어쨌든 거울 사용해보자. 거울을 사용하니까 게임이 튀겼는데, 근데 세이브 한지 좀 되지 않았나? 비록 전투는 몇 번 못했지만, 다 도망을 쳤지만 다시 돌아왔고, 세이브 한번 하고 다시 비추겠습니다. 요번엔 안 튕겼네요. 너 누구야? 응? 내가 왜 여기?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젠장,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내 레벨은 어디서 찾나? 응? 레벨 찾다니. 몰라, 너랑 똑같이 생기고 가슴에 큐라고 써진 놈이 내 레벨을 뺏어갔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젠장, 퀘스맨. 퀘스맨? 문제를 못 맞췄나 보군. 대체 어떤 문제였지? 누가 거짓말했냐는 건데, 또 그 수법을... 답을 알아? 답은 말해줄 수 없지만 힌트를 줄 수 있다. 그놈한테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함정이 있고, 함정이 바로 퀘스맨이라는 거. 뭔 소리야? 더 이상 나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이 얘기를 들어야 아까 그 친구 랩다맨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었고요. 지금 이 친구의 레벨을 4까지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퀘스트를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사소한 퀘스트. 그래. 풍차 시동기를 갖다 주겠습니다. 여전히 누워 계시는군요. 자, 풍차 시동기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추가 퀘스트를 하나 더 했고요.
요 정도면 이제 경험치가 랩달 하기에 딱 알맞는 그런 경험치가 됐을 테니까 또 랩달하러 갑니다. 아무래도 레벨이 낮아야 요구 경험치도 낮고 그만큼 랩업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랩달은 웬만하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빠밤 빠밤 빰빰. 아, 세이브를 까먹으면 너무 길게 날려먹는군요. 그쵸? 예.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양반입니다. 이 당시 나오던 게임 중에는 레벨이래 세이브가 여관 또는 세이브 포인트 특정 구간에서만 되는데 겁나 많이 튕기던 그런 게임들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일단 파텍 3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세이브가 어디서나 되긴 해서 그나마 다행인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임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동심의 그 뭐랄까 게임 좋아하던 아니 물론 뭐 지금도 게임 좋아하는데 어쨌든 어린 마음에 어떤 게임이든 다 즐겁게 하던 그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튕겨도 그냥 짜증 안 내고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임들도 많았었죠. 템페스트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빰빰빰. 그런 게임들은 차후에 그 자동 세이브 기능이라든가 뭔가 세이브 메뉴 해금이라든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추가 패치로 인해서 그런 게 된 게임은 그 당시에 거의 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기억이 없어요. 자, 레벨 하나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죽이겠습니다. 일러 패치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아이고 저런 그냥 자체적으로 일러스트를 바꾼 것도 있고 패치 자체에 바뀌어있는 담겨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요렇게 돼서 에이미가 4레벨이 됐습니다. 일단 독 좀 풀고 네, 보레졌습니다. 다시 만났던 자리로 와서 가면은 이벤트가 한 번 더 발동을 하는데 이때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틀리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다 하는데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내주지. 내용은 똑같고요. 쭉 듣고 다시 한번 똑같이 틀리면 됩니다. 뭐 다른 걸로 틀려도 되고요. 뭐 4번 뭐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 물론이지. 역시 나의 문제는 아무도 풀 수가 없어. 뭐? 틀렸어? 바보 녀석 기회를 주었건만 뻥쳐한 니 덕택에 나의 계획은 결국 소포로 돌아왔군. 펼 수 없지. 하지만 약속된 대가는 가져와마. 너의 레벨을 깎아주지. 후후후. 아 안돼. 으아. 이렇게 돼서 또 마이너스 3이 돼서 전체적으로 뭐 2, 2, 2, 4, 3,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초라하게 수치들이 변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쪽 길로다가 그대로 가서 미스리 광산에 한번 갔다 오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어디 보자. 미스리 광산 역시나 개발자가 이제 한국에서 미스리를 부르는 걸 듣고 어이 미스리 하는 걸 듣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미스릴 광산. 근데 지금 포션 상태가 많이들 떨어졌네요. 한 번 더 사와야겠다. 잠깐 가서 포션만 사서 미스릴 광산이라고 하는 뭐랄까 이 게임 최고의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길 한번 주파하겠습니다. 빰빰빰. 그쵸, 한국에는 패치가 공급이 추가적으로 안 되거나 막 그런 일도 이 당시엔 꽤 많았죠. 빰빰빰빰빰. 뭐야, 돈이 29원밖에 없네? 어쩌다 이렇게 돈을 다 썼지? 팔거 팔거
이거 8억. 신사라비 소울은 이벤트 하는데 써야 되고, 의택, 클로우, 쉴드, 의택. 이거 팔까? 쓸데없는데 이제. 파워엑스, 레이피어, 활. 됐다. 이 돈으로 물약, 만화 물약이나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쌉둥이 있네요. 농부, 다 당신들은 누구? 아니오.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오. 음?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쓰고 농부 패션을 한 우리 루피가 저렇게 딱 서 있습니다. 됐어. 자, 재정비는 다 했고요. 이제 좀 큼지막한 광산에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빠라밤, 빠라밤. 역시나 냅다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험치를 초과해 있는 상태의 캐릭터들이 한 둘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옷 잡아주고 후다닥 갑시다. 빠라바람, 빠라바람. 오케이. 주인공 그리고 성직자 한 3명을 하려나? 딱 3명이네. 오케이. 요렇게가 레벨이 올랐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고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독일 런처로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안 되는 것들도 있긴 하잖아요. 작업이 좀 덜 된 거라든가, 뭐 에뮬 게임이라든가 막 그런 고전들,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뭔가 진짜 완벽하게 막 사운드 설정, 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그 게임 자체 문제 말고 그 외적인 구동에 한해서는 그냥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프로그램 딱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일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다시 미스리 광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가 없긴 하지. 오에스, 도스, 뭐 다 상관이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 그런 게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빰빠라밤. 서양 RPG? 자, 이거 시작하고 나서 오늘은 턴원데드를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저렇게 은데드들이 많아 보이니까 한번 오랜만에 쓰겠습니다만, 랩다로 인해서 아마 저기 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저 밑에가 끝이었네? 어쨌든 제 기억이 맞다면은 레벨 비례해서 적의 레벨, 나의 레벨, 그리고 기타 등등 확률들, 수치 그런 게 계산돼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랩다로 인해서 레벨이 낮다 보니까 확률이 매우 낮을 겁니다. 자, 여기 함정 하나 조심. 그러나 일로 빠지는 게 아이템 먹는 데는 좀 더 유리해요, 사실. 요 상자, 좋은 상자. 베리어링. 서클렛 오브 베리어랑 성능은 비슷합니다. 두 번, 세 번. 덱서리트 3이네? 이거 킵. 네 번, 다섯 번. 스킬 렉네이스랑 덱서리트 서클렛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러면 서클렛이 당장 쓰기엔 좋아 보이네요. 서클렛 쓰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였던가? 서클렛. 그니까요, 네.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임들도 있어서 뭔가 CPU 기반이었는데 그런 게 그 미세한 조정이 안 돼서 할 순 있지만 그 당시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좀 힘든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인원수 제한 자체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늘릴 거다 라는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한이 있는 게 맞고요. 이거 어디로 도망치지? 따라다란다란 따라다단다다단 짧다. 다리가 짧다. 오, 케일은 피가 빵이 아니었네. 저런. 자, 이쪽에서 지금 근데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지? 잘 가고 있나? 범죄자요? 아, 케일이요? 제 그 캐치마을 여관 2층에 숨어있고 처음에는 그 뒤로 그 옆필드의 구석에 숨어있어요. 원래 좀 공략 없인 찾기 힘들어요. 이것도 마나 써야겠다, 야. 어, 아, 레스큐어 지정해야 되네. 지금 포션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가끔 성직자 MP를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씩만 더. 아, 프리스크 잘생기고 탄탄해서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저런. 굉장히 인기 없고 버려지는 캐릭터인데. 뭐, 그럴 수 있죠. 모두들 일을 해라, 일을! 게라덕스님께서 요새 생산량이 적다고 불만이 크시다! 아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모두 일을 해라, 일을! 저 저럴 수가 용서할 수 없다! 응? 뭐야? 이놈들은 누구냐? 너희들을 징벌할 사람들이지? 흥, 제법 건방지게 구는군. 이놈들이 누구건 우리의 일이 아닌 이상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얘들아! 여긴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길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라고 이렇게 무슨 뭐 산적 같은 놈들 대량인데 잡몹들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좀 강한 네임드 같은 게 끼어 있었으면은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다 잡몹입니다. 블레스 마무리해주고 역시 잡몹 처리는 다들 빨라. 다들 잡몹에 한해서는 강력합니다. 보스나 네임드한테 약해서 그렇지. 할만해. 예,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아주 좋지 못한 케이스의 파티예요. 그래도 이제 랩다를 두 번 했고 슬슬 폭업을 할 테니까 아마 금방 강해질 거긴 하거든요. 원래 이런 데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짜잘한 바로바로 완료할 수 있는 지금까지 쟁여놨던 그런 퀘스트를 쭉 한 다음에 던전에 들어오면 훨씬 더 강하게 빨리 클 수 있는데 제가 또 동선상 여기를 먼저 왔어요. 유저가 제작한 템들이요? 뭐 이미지 바꾸고 옵션 지정하고 그런 템들이 아마 카페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써봤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이. 사면타 좋고요. 아유, 만화가 왜 이렇게 없지? 아까부터 법사가 만화가 너무 빨리빨리 떨어지네. 인간 마법사, 엘프 마법사 차이점. 말레 때문에 그냥 쓰는 스킬 따로 없이 다 똑같나요? 히든 스킬 같은 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스탯상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 아, 한 놈 더 있구나. 동료인 줄. 대단한 솜씨다. 하지만 케라덕스님께는 케라덕스는 어딨지? 훗, 알아도 소용없어. 가는 도중에 죽을 테니. 아, 아래층의 갱도는 길을 몰라선 절대로 통과할 수 없. 통과할 수 없다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 여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보이니까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서는 세이브 포인트를 두 개. 미니게임이고요. 간단한 미니게임입니다. 이렇게 철로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목록을 봐가면서, 바꿔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요렇게. 이 빨간 상자들이 고급 상자인데, 완전 구린 템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완전 랜덤이라서 여기서 좋은 게 많이 나오면은 좀 한몫 건져서 갈 수 있고, 안 되면은 그냥 가고. 그래서 보물창고 같은 던전이긴 한데 기복이 좀 심합니다,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잘 챙겨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도 못 건져 갈 수도 있고, 그런 던전이에요. 서크렛 오브 스킬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아. 덱서리티보다는 조금 하위 호환인데 저것도 괜찮은 편입니다. 1, 2짜리 그런 건 모르겠는데 3짜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양심 갑옷. 이거는 나쁘지 않은 정도 아니고 매우 잘 나온 편. 양심 갑옷은 방어력이 제일 높은 갑옷보다는 한 단계 아래급인데 가볍고 누구나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강 갑옷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가는 루트가 아이템이 있는 루트예요. 전 아이템이 없는 쓸데없는 루트는 안 가고요. 아이템을 먹는 동선으로만 갑니다. 양심 갑옷 하나 건졌고 이따가 양심 이벤트로다가 하나 더 받을 게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나쁘지 않네. 리플렉셔닝 하나 더 예비. 서클렛 오브 스킬이랑 리플링이랑 양심 갑옷 정도면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수라 프로젝트 클베 일정이 나왔다고요? 뭐야, 5일밖에 안 나왔잖아. 그 국산 리메이크하고 리마스터하는 왜 이렇게 다 일정들이 겹친대요? 뭐 지스타랑도 겹치고 환세치유전이랑도 겹치고 왜 이렇게 다들 일정을 겹친대야. 좀 따로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저도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럼 방송 끝나고 바로 일단 신청 넣어야겠네. 방송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송 금지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봐야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창세기전, 창세기전 모바일 클베 테스트가 지금 일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방송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12시 넘었죠? 4일 뒤네. 채팅 보고 얘기하느라 저거 지금 봤네.
마지막이 이상하다는 게 저거였구나. 실수, 실수. 실수. 오두머리? 아, 그 용병 시스템인데 보스 리더 잡으면은 막 그냥 발광하는 막 그런 거요? 그러게요. 저 비명은 과연 어디 거 갖다 쓴 걸까? 아니면은 뭐 직원이 녹음한 걸까? 아니면 뭐 새롭게 딴 걸까? 궁금하네요. 이 게임 미니게임은 진짜 특수한 그 드워프 이벤트 하나 제외하고는 이거 하나일걸요? 뭐 그냥 안에 되는 도박 제외. 아마 이것도 섭캐긴 한데 강제는 아니긴 한데 섭캐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아마 이거 하나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선택과 거의 보기 힘든 막 그런 것들. 아, 덱서리티 1짜리네. 이건 필요도 없는 거. 갖다 베리는 거. 아, 신청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또 같이 얘기하면서 방송에서 해야겠네. 뭔 캐릭터가 좋은지 막 물어봐가면서 같이 해야겠어요. 아, 퍼즐. 아, 그러네. 뭐 하나 있긴 있네요. 메인 스토리에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네요. 퍼즐. 맞네, 맞네. 그게 아마 44피스였죠? 맞아요. 16칸짜리 퍼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있었네요. 잊고 있었네. 자, 여긴 안 가도 돼요. 여기 왼쪽. 울면서요? 아이, 그럴리가요. 그냥 눈 감고였겠죠. 눈 감고 발로. 자, 출구가 나왔는데요. 이 탄광 미니게임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봤자 상자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얻진 못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완전히 껐다 키거나 아니면 특정 파일을 건들거나 그러면은 다시 이 상자가 복구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반복해서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억지로 어떻게든 얻는 그런 노가다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요번 페널티 플레이에 상자 노가다 제한을 둔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요거에 만족하고 방금 먹은 아이템들에 만족하고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번 플레이는 참고로 텐트 사용 금지 플러스 아이템 상자 노가다 일정 이상 금지입니다. 자, 양신 갑옷 이거 어쩔까? 누구 주지? 지금으로선 주인공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주인공 또는 마추한데 아무리 전방에서 활약을 하는 이런 애들 줘야 될 것 같고 요거를 퀘일 주면 되겠고 예, 무게가 4면서 방어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만능 아이템이요. 만능 갑옷. 그리고 뭐 먹었지? 일단 퀘일한테 현재 이게 방어력 18 요거는 22 목걸이는 하나도 못 얻었구나 지금. 덱서리티 2를 빼고요 스킬 3짜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뭐야 실질적으로 얻은 게 몇 개 없네 따지고 보니까. 카오스 양신갑옷 하나가 좀 크구나. 오케이 그래요. 뭔가 대단히 많이 먹은 기분이었는데 막상 정산해보니까 딱히 그렇진 않네. 이거 저 많이 먹은 기분이었는데
여기 함정 많아요? 오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 글로우 필요 없는 아이템이고요. 마나 포션 약 역시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거죠. 아이고, 저런, 보면서 밟았다. 덱서리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번. 오케이. 헤드셋 있는 외형 싫은데 못 바꿔요. 그 아까 다른 분이 답변하시던데 제 자켓이에요. 예. 그 상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저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전용 캐릭터라서 예. 제 전용 캐릭터가 싫으시면 어쩔 순 없는데 보는 거조차 싫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따로 플레이 하시거나 그럴 때는 저게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못 보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요 위 여기에는 이제 쾌템이 있습니다. 쾌템 빰빠바밤. 여기로 들어가서 왔다. 요거는 딱히 세이브할 필요 없어요. 레리잔네 목걸이 고정입니다, 이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벤트 전투가 있고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이 동굴에 남은 그 특수 상자가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챙겨서 갈 거라서 쭉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일단 여기 빨간 상자 스킬링 2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번. 어허, 미묘합니다. 성과는 별로임. 자, 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다 쓸모없어요. 결국에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 쓸모없는 공간이고요. 자, 이제 대충 다 둘러본 것 같고 아이템 챙길 것도 챙겼으니까 여기 위에서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회복 한번 쫙 한 다음에 이제 이벤트 전투하러 가보겠습니다.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얘 마나통 꽤 높구나. 예, 한 방당 3밖에 안 되니까 꽤 괜찮네. 아, 이펙트요? 그러게요. 이펙트 좀 구리지 않나 싶어요. 됐다. 마나 포션을 성직자한테도 하나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써야겠네. 블레스 같은 걸 써야 되니까 하나 넘겨주고. 자, 올라가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조금 잘 올라가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가야지. 안 그러면 낑깁니다, 캐릭터들이. 끼케케, 저 벌레 같은 것들은 뭐지? 이제 니놈의 악행도 끝이다. 저것들도 잡아다 노예로 써야겠어. 끼케케케. 자, 잡몹들은 역시나 그냥저냥 그렇고요. 이 녀석이 중요하죠. 케라덕스 7에 520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던 네임드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서 쉽게 상대할 수 있겠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블레스. 어디 보자. 창. 창을 여러 개를 놓고 이제 세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전이죠. 창 하나, 창 둘, 창 셋. 아니지, 그러기 전. 세기 전 상태네. 그나저나 클베 해야겠지. 자, 이 전투에서는
주인공이랑 이 캐라덕스를 붙여두면은 특수한 대사 이벤트가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잡대사라서 볼 필요까진 없는데 저렇게 붙여두면은 짜잘한 잡대사를 깨알 디테일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성속성 박치기! 그나저나 퀘일이 일단 도적 직업군이니까 좋은 걸 준다면 역시 타이거즈 클로 또는 에빌 소울 그런 걸 줘야겠지? 근데 그런 걸 어디서 구하남? 지금 진행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케케케 이놈 오늘이 네 지산날이다 마음대로 안 될걸! 저런 대사를 볼 수 있는데 그닥 중요한 대사는 아니고 자 이제 슬슬 레벨이 다운된 상태를 많이 복구한 것 같아요. 명중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던전에서 레벨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기분 탓인가? 애송이 이름이 뭐냐? 난 히로다! 기분 탓 같기도 하고 저렇게 캐라덕스는 피격 음성이 참 독특한 캐릭터예요. 예, 저도 이제 킹오파에서 따온 거라서 그런 걸 텐데 뭔가 안 어울린 느낌도 있고 히로, 바보 같은 이름이군. 이제 그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키키키 죽는 건 바로 너다. 어이구 저런 멀쩡했었는데 사면탈 맞았네. 방금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이런 허점 나부랭이 상대로 지다니 리더 자격이 없다. 저 녀석은 때리기도 좋고 방어력도 낮은데 보니까 명중률이 좋네. 약한데 명중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 자 이제 막타. 에헤이 미스 무엇. 빰빰빰. 법사 레벨업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다른 동료들도 랩달 해가지고 레벨을 빨리빨리 올리고 키울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맛이긴 하네. 이놈들이 크크 살려줘. 나는 글리프요. 우리들은 야스카란 산을 넘어 북쪽으로 열흘쯤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챈드러우스 왕국의 주민입니다. 이곳의 드워프들 대표에 감사를 드리고 싶소. 이제 캐라석스는 죽었고 우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 고마움의 작은 표시입니다. 미스릴 원석. 이런 귀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고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무사히 목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돼서 미스릴 광산 클리어도 됐고 방금 얻은 이 미스릴 원석 이걸 가지고 바로 또 퀘스트를 하나 완수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 드워프들이 단체로 껴안아줬다. 그러네요. 저게 바로 진짜 안아줘요네. 안아줘요. 저 광산에서 저렇게 씻지도 못하고 땀도 계속 흘려가면서 계속 노동만 하고 그런 애들한테 둘러싸이면은 확실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안 됐네. 자 지금 가는 길 이 뭐시냐 미스릴 원석을 갖다 주러 가는 길인데 이 동선상 참사우라비 이벤트를 하고 가면 참 좋겠는데 참사우라비라서 참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파티가 되나?
테레사는 보시다시피 파티에 없죠. 예, 그래서 뭐 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죠. 빠밤 빠밤 빰빰. 3만이 아니고 30만 길더. 그래도 개조 버전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편이긴 합니다. 모든 퀘스트를 다 할 수 있는 동료 조건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칼 깨져있는 거 수리 안 한 상태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참에 수리 한번 하고요. 됐고, 자, 여관에 보면은 러덕을 잠깐 볼 수 있어요. 이 어스토의 주인공 러덕.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친구 드워프 상인이 있는데 무기 상점 하나 차리라고 한다. 미스릴 무기가 필요한데 요새 미스릴을 돈 주고도 못 구한다. 원석 좀 구해줄 수 없겠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스릴 원석이오. 팔지 않겠소? 3만 개를 더 주겠소? 라고 하는데 좋소, 팔겠소. 3만 개를 더요. 이게 이제 패치되기 전에는 원래 보상이 3천 개를 더였죠? 근데 그나마 10배로 오른 그런 퀘스트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요알베한테 물어보면은 참사라비 이벤트가 발동이 제대로 됐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요런 말 하면 됐다는 거고, 안 뜬다 그러면 이제 선행 퀘스트 중에 뭐 노란머리, 라사야 등등을 안 만났다, 또는 뭐 미스릴광산 등등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대로 잘한 것 같고. 어디보자. 경험치가 49,000. 역시 광산에 있다 나와서 그런지 퀘스트 완수를 거의 안 했다 보니까 레벨대가 이게 라사야를 건드릴 레벨대는 아닌 것 같은데. 가면서 한번 찔러나 볼까? 애매한데요. 자, 일단 잡전투를 한번은 해야 그래야 레벨 업이 될 것 같으니까 돌아댕기면서 인카운트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다, 그냥 가자. 지금 뭐 둘러싸서 잡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냥 좀 무력으로다가 상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잡쾌를 하러 가겠습니다. 빰빰 빰. 전원 다 레벨이 오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하나씩 올랐고. 그쵸, 이쯤 되면 함께 한 시간이 얼만데 저 줄 좀 풀어줘야 되는데 퀘일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엔딩까지 부려먹어야 되니까. 자, 건딩글래스에서는 딱히 할 거 없고 생선 샀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건드, 이거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지금 하는 게 좋을라나? 가는 길이니까 이벤트 하나 하고 가죠. 일단 자고 가자. 회복 좀. 그러게요, 즐기나 봅니다. 빰 빰빰빰빰빠밤. 자, 요 퀘스트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런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대형 주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지배인이 머리를 막 집어뜯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일단 명성체가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지배인인데 어쩌저쩌고 계속 쓸데없는 말을 쭉 하고 본론만 얘기하시오. 우리 극장 식당의 인기 가수 라프라미스라는 친구가 실종되었다. 내일 밤에 큰 쇼가 있는데 그걸 망치면은 해고된다. 저런,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어제 이후로 보이지 않아요. 갈만한 곳은 전부 조사해봤는데 당신 명성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도와달라니깐. 자, 우리가 도와드리죠. 사렌 톡톡히 한다.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밤까지.
빰빰빠바바밤빰빠바바바밤. 그러고 보니까 이 부금도 아마 이주의 쇼 부금이었나 그랬었죠? 이거 했든가? 어, 했구나. 자, 내려와 보면은 응? 바벨, 계집은 잘 가둬놨겠지? 염려 놓으세요, 제가 누군데요? 라고 뭔가 불온한 기운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계집아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오면 재미없다. 걱정 말라니깐. 돈은? 당장이라도 돈을 주고 싶지만 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쇼가 끝날 때까진 기다리라. 그런데 계집애를 어디다 숨겨놨댔지? 아이리드 숲이라니깐. 그랬지, 하하. 너무 확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풍선 마냥. 멋진 몸매네. 같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또 봐요. 뭘 봐요? 라고 이렇게 아이리드 숲에 뭔가 쇼를 열 예정이었던 계집을 하나 가둬놨다,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딱 라프라미스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아이리드 숲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빠라밤 빠라밤. 여기가 아에리드 숲이에요. 아에리드 숲. 발음이 아에아에 아에리드 숲. 전투가 있기 때문에 세이브. 살려줘요! 누구지? 들어와보자. 살려줘요! 저 사람들은 당신이 라프라미스로군요. 반가워요. 어서 풀어주자고. 저렇게 있으니까 퀘일이랑 동료들 같네요. 예. 저 옆에다 퀘일 딱 앉혀놓으면은 셋이 딱 맞겠다. 밧줄도트는 다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남자는 무지 박혀요. 뭐라고 라프레이스? 뭐라고 했지? 계속 해볼래? 근데 저렇게 묶어놨는데 이렇게 깡패들을 대량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뭘 하려고 이렇게 다 데리고 왔을까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뭐가 어쩌고 저째? 두목, 앞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시끄러, 내가 말했던 참견하지. 참, 너희들 잘도 저 못된 계집애가 내 험담을 하는데 맞장구를 쳤겠다. 우린 맞장구 치지 않았소. 시끄러, 가만히 듣고 있던 건 더 용서 못해.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마벨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6레벨에 320이고요 원작에서도 굉장히 약했던 친구라서 여기서 뭐 강화됐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널널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꽁꽁 둘 다 묶어놨는데 굳이 저렇게 대량의 인력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은 나쁜 짓을 할 그런 예정이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와서 딱 타이밍 좋게 구해줘서 아주 다행입니다. 아, 이때 목을 친다고요? 저런. 퀘일이 저렇게 회피하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뭔가 무림 고수 같아요. 오소이! 그런 느낌이랄까? 아이겐스톰. 아하이. 미스. 마무리. 마무리. 아, 미스 미스 좋습니다. 저 마벨은 약한데 특이 사항이 있다면 마법 전사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트닝 에로 그런 거를 쓰면은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원판에서 라이트닝 에로가 공격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마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수치를 잘 계산해서 잘 방어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도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저 마벨의 입지가 약해졌어요. 예전엔 가끔 라이트닝 에로를 법사를 딱 저격했을 때 그럴 때 뭐 잡힌다거나
그런 일도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저 친구한테 잡힐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해. 대충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에헤이. 힐 한번 싹 주고. 아, 휠 저 묶인 애들 옆에. 그쵸, 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요렇게 있으면은 뭔가 공간이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잘 어울려요, 뭔가. 아하. 그거를 반격을 크리로 맞네. 전투시에 죽으면은 경험치 두 배를 못 받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이래서 부활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빰빰빰. 아, 너무 강적이군. 펼 수 없어. 이 방법은 안 쓰려 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웃! 으앙,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좋아요, 당신들이 정 날 죽이겠다면 내 손으로! 잠깐! 가시오. 네? 어서 가라니까! 어머, 정말 고마워요. 역시 멋진 분은 뭔가 다르네요. 호호. 히로 왜 그랬어? 니우칠 것 같지 않은데. 알아. 하지만 왠지 미워하지 못하겠어. 자, 어서 사람들이나 풀어주자. 아, 요즘 저런 전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가? 하긴 요즘은 약간 답답한 거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사이다 전개 막 그냥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거 그런 게 좀 인기 많긴 하죠. 빰빰빠밤. 아, 풀어주는 김에 퀘일도 그러게. 퀘일 밧줄도 풀어주지. 자, 어쨌든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드디어 휴 준비하러 들어간다 하고. 라프라미스는 근데 비율 자체가 다른 역해 NPC들이랑도 엄청 다르네요? 엄청 말랐네. 여행만 할 수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하죠 라고 해서 우리도 한번 쇼를 같이 보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후,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지? 정말이지. 어쩔 수가. 그래, 알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그나저나 이제 망했군.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훗, 그것은 돈이나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저런 끔찍한. 아, 저 때는 이제 감성으로 죽여버리면은 오히려 욕먹을 때다. 하필 또 색깔도 보라색이어가지고 약간 독같네. 라프라미스가 갑자기 심한 설사로. 흐흐흐.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리허설이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라프라미스와 무용수들이 단체로 화장실로 가서 나오지 않는다. 라프라미스만이 아니고 무용수들까지 같이 똑같은 물을 마셨나봐요. 어쨌든 난 이제 해고야. 저희가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자, 요 파티로는 요 상태에서 이벤트가 끝나면서 돈은 못 받고요 경험치는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경험치는 그나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 거긴 한데 아쉽게도 완수는 못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음날 가보면은 저 식당은 망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 그쵸, 마벨을 쳤다면은 진짜로 뭐 감옥에 가둔다거나 그랬으면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불쌍하게도 이렇게 망했습니다. 예. 깔끔하게 그냥 싹 망했어요. 말 걸어보면 절망이야, 절망. 저희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쓰세요. 망했는데 얼마나 받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는 경험치를 잘 받았으니까 됐는데 아쉽게도 뷰티로지는 망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사. 이거 근데 노래 부르기 전인가 아니면 퀘스트를 받기 전인가? 노래 전인가? 아, 퀘스트 자체를 받기 전이네. 요거는 치트키를 쳐가지고 좀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전사 파티에 있는 경우
자, 여기까지 내용이 같은데 여전사 파티 있으면 이렇게 아는 체를 해요. 이 친구가 가수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프라미스를 듣고 딱 이름을 아는데 가수 지망생들에겐 우상 같은 존재지. 네가 가수 한다고? 무시하지 마. 전국 노래 뽐내기 대회 타르니아 지방편에서 장려상을 탔어. 감기만 아니었어도 1등은 맡아놓은 것이었는데. 저런, 외모도 중요하다던데 푸핫. 여기서부터 내용이 같고요. 우리가 도와드리죠. 자, 이 잘 때부터 여전사가 있으면은 내용이 바뀌거든요. 이때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되고요. 얘 약간 눈 뜨고 자는 것 같다. 너 눈 떴지? 얘 좀 이상한데? 어쨌든 위는 안 되고요. 아래, 아래로 가야만 퀘스트를 완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걸 몰래 봐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끊겨버리면은 이걸로 협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와서 몰래 보고 웃어주고 다음날. 자,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밑에서 작당 모의 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그리고 아까 그 마벨 전투, 그거는 뭐 치트키로 빨리 넘어가고 후딱 보여드리겠습니다.